이번 시간은 문자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1번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예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생년월일과 그 다음에 성별, 나이를 구할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생년월일, 그 다음에 성별, 나이를 구할 겁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는 여섯 글자를 가지고 두 자리씩 끊어서요, 두 자리씩 추출해서 데이트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DATE 함수를 이용해서 생년월일, 연월일 형식으로 표시할 거고요. 다시 성별을 구할 때는 주민등록번호에 하이픈이 있는 글자 뒤쪽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 1부터 시작해서 이 성별을 표시하는 숫자를 가지고 1이면 남자, 2면 여자라고 표시할 겁니다. 세 번째, 나이는요, 현재 주민등록번호에서요, 왼쪽에 있는 두 글자, 두 자리를 추출해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나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년월일을 구하기 위해서 커서를 D3에 갖다 놓으시고요.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는 여섯 글자 중에서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를 추출해서 연월일 형식으로 표시할 겁니다. 그럼 연월일 표시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배우셨던 날짜 및 시간 함수에 데이트 함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이열값, 연도에 해당한 값은 주민등록번호에 왼쪽에 있는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요. 직접 한번 입력해 볼까요? L, E, F, T라고 입력하시고 함수 다음에는 가로가 필요합니다. 가로 열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C3에서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E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요. Months는 주민등록번호에 중간에 있는 글자를 추출하기 때문에 mid란 함수가 필요하고요. 가로 열고 주민등록번호에 쉼표 세 번째부터 쉼표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day는 마찬가지로 mid 함수가 필요하고요. 주민등록번호에서 다섯 번째 시작해서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확인하시면 주민등록번호에서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를 가져와서 연월일 형식으로, 날짜 형식으로 생년월일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성별은 주민등록번호의 여덟 번째 있는 숫자를 하나 가져와서요. 그 숫자가 1이면 남자, 이면 여자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논리 함수에 if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조건에다가는 mid 함수를 통해서 mid 가로 열고 주민등록번호에서 쉼표 여덟 번째에서 쉼표 한 글자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주민등록번호 여덟 번째에 있는 숫자 1이 가져옵니다. 그 값이 문자 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성별을 비교하실 때 가져온 데이터는 문자로 비교하시는 거고요. 1이라면 저희는 남자라고 표시할 거고요. 1이 아니라면 현재 입력된 데이터 범위 안에서는 1과 2만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이 아니라면 여자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한 후에 확인 버튼 누르고요. 아래까지 소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나이입니다. 현재 연도를 추출하기 위해서 연도는 이열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날짜 및 시간에 가시면 YEAR 그 다음 연도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연도 숫자는 주민등록번호에서 왼쪽 아니 문제는 현재 연도를 구해야 되니까요. 이열 함수 안에다가 오늘 날짜 연도를 넣어야 됩니다. 오늘 날짜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today 함수를 이용해서 today 가로 열고 닫고 today 함수는 안쪽에 특별한 인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로 열고 닫게 하시는 거고요. 이열은 연도를 추출한 함수죠. 그 다음 today 함수는 오늘 날짜를 구하는 함수고요. 그래서 이열 today 오늘 날짜에서 연도만을 추출하면 현재 실습하는 컴퓨터에 현재 연도가 표시가 됩니다. 그 값에서 문제에서 현재 연도 마이너스 빼기 주민등록번호의 왼쪽 두 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두 글자 left 함수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LEFT 가로 여시고 주민등록번호에서 쉼표 두 자리를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요.
주민번호 앞에, 두 자리 앞에는 생략되어 있는 숫자가 1965년생입니다. 그래서 1900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빼기 1900이라고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엔터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나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예제에서는 2000년 이전 세대의 데이터를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두 자리 추출한 값에서 마이너스 생략된 1900을 뺀 나이가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자 2번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왼쪽에 예제가 입력되어 있고요. 이 예제 데이터를 소문자, 그 다음에 대문자, 첫 글자는 대문자, 공백을 한 칸만 남기고 제거해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는 함수들입니다. 커서를 C3에 갖다 놓으시고요. 우리 텍스트에 가시면 LOWER이란 함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문자를 모든 문자를 소문자로 변환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왼쪽에 있는 예제 텍스트에 대해서 소문자로 변환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D3을 선택하시고 텍스트에 가셔서요. UPPER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텍스트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합니다. 바꿉니다. 확인 한번 하시고요. 예제가 입력된 B3을 선택하고 확인하면 예, 모두 대문자로 변환됩니다. 다음 E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텍스트에 가셔서 PRO, PER을 선택합니다. 첫째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한다. 텍스트는 B3에 가셔서 예, 확인하시면 첫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는 한 단어 안에서 소문자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F3 셀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 텍스트에 가셔서 TRIM 갖다 놓으시면 텍스트 양끝 공백을 없앱니다라는 설명을 보실 수가 있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AB3 셀의 예제 파일 선택하고 확인. 그다음 아래쪽으로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자 예제는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소문자, 대문자, 첫 글자만 대문자, 공백을 제거해서 표시하는 예제를 다루고 오셨습니다. 다음 문자의 3번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어서 예제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찾을 문자열이라는 열이 데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서 찾을 건지 대상 데이터가 있습니다. 문자 위치, 어느 위치에 있는지 를 값을 구할 건데 find와 search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두 함수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3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텍스트에 가셔서 find라는 함수를 찾습니다. find 선택하시고 find 텍스트 어떤 텍스트를 찾으시겠습니까? 찾을 문자를 입력해놨던 A3을 찾겠습니다. 어디에서 찾으실 겁니까? 대상에 입력한 B3에서 찾겠습니다. 확인 한번 하면, 엑셀이란 자료가 없었나? 오류 값이 표시가 됩니다. 그럼 서치를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search 텍스트에 가셔서요. 함수를 찾습니다. search. 아까처럼 동일하게 찾을 문자열은 A3에 있는 엑셀이란 데이터를 두 번째 위치는 대상에 와서 찾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렀더니 대상 B3에서 엑셀이란 데이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9글자, 공백이 10번째, 그다음 11번째 위치하고 있는데요. 라고 숫자 값이 11이라고 구해져 있고요. 아래까지 값을 찾았습니다. 네, find는 딱 정확하게 일치한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값을 찾기 때문에요. 없는데요. 엑셀이 대문자 엑셀이 없는데요. 라고 오류 값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서치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고 찾기 때문에 엑셀이 있는데요. 라고 11번째라는 값의 위치가 구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 예제에서는 찾을 문자열을 대상에서 찾아서 시작 위치를 문자의 위치 영역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단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오류 밸류라는 값이 나와 있는 것보다는 에러라고 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if 에러 함수를 통해서 수식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수식을 좀 수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C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앞에 수식 입력줄 equal 다음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if
error 함수를 선택하시고요. 조금 전에 find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에 에러가 있다면 저희는 쉼표, 큰따옴표 묶어서 에러라고 표시하겠습니다. 큰따옴표 닫아주고요. 가로 닫고 엔터. 예, value라는 오류 대신에 한글로 에러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수식을 아래까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예제도 마찬가지로 찾을 문자를 대상에서 찾아서 시작 위치를 문자 위치의 영역에 표시하는데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에러라고 표시하겠다. 그 D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다음에 마우스 클릭, if, error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조금 전에 구한 값 뒤에다가 혹시 에러가 있다면, 오류가 있다면 error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묶어서 처리하시고요. if error 함수 닫아주신 다음 가로 닫아주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자열 함수 살펴보셨습니다.